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오늘은 옆동에 있는 언니네에서 얻어온 이게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는 꽃이래요. 꽃이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번식을 시켜보려고 가져왔어요. 하나는 흙에다가 꽂았고 하나는 물꽂이. 이것도 흙인데 얘는 바로 안 심어서 그런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, 오늘 2019년 12월 12일 날, 한 거거든요. 잘 될까? 저도 궁금한데, 한번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뭐 다른 분들 보니까 보름에서 20일 아니면 한달그 정도면 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제는 목베고니아 물꽂이 한 것을 다 물러서 죽었더라고요. 그래서 물꽂이 잘 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물은 뭐 4,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갈아주고 흙에는 물을 또 살짝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한번 다시 도전합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, 저는 완전 초보거든요. 요새는 다육이에도 관심이 있는데, 한번 다육이에도 나중에는 도전을 할 거예요. 우선은 지금 아프리칸 바이올렛, 번식에 성공해서 꽃을 예쁘게 피울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